음주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26일 충북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7분쯤 남편이 전날 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내용의 실종신고가 아내로부터 접수됐습니다. 수색에 나선 당국은 25일 오후 2시 48분쯤 괴산군 사리면 용정저수지에서 물에 뜬 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. 시신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이 인근 CCTV를 조회한 결과 A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전 0시 19분쯤 저수지에서 1km 떨어진 한 도로에서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저수지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은 그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자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수지에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